최신 기출문제 5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본 변동표.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 보기 3번,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보기 4번,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보시면 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4번의 그 손익계산서의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번 현금, 2번 예금, 3번 현금성 자산을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죠. 통합 계정입니다. 현금에는 한국은행 돈 통화하고, 그 다음에 통화 대형증권이 대표적이고, 여기에 속하는 게 자기야 수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우편환, 사채 이자 지급표, 배당금 지급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2번에 예금은 요구불 예금으로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다음에 뭐 저축 예금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세 번째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보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 여기 해당되죠? 당좌 예금, 여기 해당되고. 2016년 11월 1일 취득하였으나 상환일이 2017년 3월 1일인 상환 우선주. 정답 3번이네요. 이게 3개월 초과됐잖아. 4번,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여기 해당되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기업으로 인식한다. 이거 매출원가잖아요.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이 계정 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죠. 재고자산의 차관계정으로 표시하고 무엇에 가산한다? 매출원가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팔린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신에 매출원가로 처리해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된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라고 그랬죠?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기업 리언 디귿 다 매출원가고 마지막 리언만 영업의 비용이므로 2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뭘 말하는 거냐면 현금, 뭐 정기예금, 그 다음에 정기적금,
그 다음에 유가증권. 유가증권 사면은 금융자산이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발행하면 금융부채가 돼요. 예, 사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또 있죠, 뭐. 상환, 우선주, 부채, 뭐, 이런 것들, 예. 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이전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알수 없는 경우 0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기 4번, 성급비용과 선수수익은 금융상품으로 볼수 있다. 예, 금융상품이 아니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5번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관행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두개 평가하죠? 평가에서 보기 2번, 단기 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 평가하면 나오는 게 미실현 보유 손익이죠?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계정 과목 이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를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을 한 단어로 평가 손익이라고 그래요. 평가만 한 것이고, 실제 처분한 건 아니므로 실현은 안 됐어요. 이런 걸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죠. 예. 이걸 단기 손익이라고 그래요. 매도관행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정답 3번이겠네요. 매도관행증권 미실현 보유 손익의 계정 과목 이름이 이렇게 되죠. 예, 잘 나오는 보기여서 매도관행증권 평가이익 평가 손실 이거 평가 손익이라고 그래 한 단어로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평가 손익 저 어디에 분류하라고 되냐면 자본, 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기 손익으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보기 4번,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관행증권으로 분류 변경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관행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알아셔야 됩니다. 거꾸로는 안 돼. 6번. 다음 중 기본원가이면서 전환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원가는 뭘 부르는 말이냐면 직접비를 부르는 말입니다. 직접비, 직접원가, 기초원가, 기본원가죠. 직접비에 속하는 거두 개를 아셔야 되는데 직접 제로비, 또 직접 노무비 이렇게 되죠. 전환원가는 뭘 부르는 말이냐면 가공비를 부르는 말이죠. 가공비를 전환원가라고 부릅니다. 제품으로 전환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개 동시에 해당되는 거는 노무비잖아요. 직접 노무비 정답입니다. 1번.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노무비.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렇게 제공품 계정에 대응은 편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애우는 취지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비용, 단기 총 제조원가 두개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완성이 안된 기말 제공품 이거 빼면 된다고 그랬죠. 두 개를 더해서 이걸 빼면 완성된 게 바로 완성되면 제품이란 단어 붙여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비용에 속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속하는 게 직접 제로비. 직접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관제피. 이세 개를 합쳐서 단기에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합니다. 8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은 정상 개별원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상 개별원가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걸 말하죠.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것을 정상 개별원가라고 합니다.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라고 했어요.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3만 원 과소 배부. 3만 원 적게 예정 배부했다는 말이에요. 3만 원 적게 예정 배부함. 실제 발생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공식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예정 배부법의 공식. 첫 번째 예정 배부율부터 구하는 거죠.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보여? 예정 배부율은 예정 총 제조 간접비, 예정 총 제조 간접비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예정액. 직접 노동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상한 노동 시간, 3만 시간. 이렇게 되죠.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체 총 예정 제조 간접 원가, 간접비.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배부 기준 예정액, 총 예정 시간, 3만 시간이죠. 노동 시간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 2, 6, 20. 얘가 나오면 어떻게고요? 예정 배부액은?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1단계 예정 배부율을 구하고 2단계 예정 배부액을 구한다. 예정 배부를 구한 거 곱하기 실제 발생된 배부 기준의 시간, 직접 노동 시간, 20만 시간이라고 그랬죠? 20만 시간. 2는 4. 그럼 얼마요? 2만 시간, 2만 시간이네요. 2는 4, 그러면 40만 원. 20원 곱하기 2만 시간, 그래요, 이렇게요. 실제 배부 기준 금액이죠. 그럼 예상 배부한 거는 40만 원 배부했네요. 근데 이게 3만 원 적게 배부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상 배부한 이 금액이 3만 원 적다고 그러면 과세 배부라고 그러는데, 실제 발생된 거는 3만 원을 더한 거므로 이게 43만 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정답 2번입니다.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9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아요.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외우는 것입니다. 2번. 종합원가 계산이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아요.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보기 3번.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직접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잖아요. 정답 3번이 되겠는데요.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간접비입니다.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사용한 거. 보기 4번.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 없는 대신에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하게 된다. 맞아요.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니까 여러 종류의 제품이라면 공통비인 간접비가 발생되겠지만, 간접비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다음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른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일시에 모두 투입되고, 재료는 초기에 100%다 투입됐다는 말이에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여기 이 완성에 맞춰서 가공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가공원가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즉 가공비만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비 쪽으로만 쓸 예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선입 선출법에 완성품 환산량 공식을 외우시면 되는데요. 그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선입 선출법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완성품 수량. 선입 선출법은 단기에 완성된 것만 옷값 계산하는 것이므로 완성된 수량 중에서 작년 거 빼죠. 기초 조공품 환산량. 완성된 수량에 작년 게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걸 빼고 그다음에 기말에 완성이 안된거 더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이 안된 것도 진행이 된 만큼 다 수량에다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000개죠. 2000 빼기 기초 1000 곱하기 60 600개 더하기 2000 곱하기 50% 1000개 되겠죠. 그러면 600개 빼고 1000개를 더함으로 2400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해도, 즉 다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관할 세무서에서 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보기 2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본점은 법인. 법인에 해당되는 거고, 외워놓으셔야 돼, 이것도. 주사무소는 개인이죠?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 법인은 본점. 3번.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을 지역에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 실사도 해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강제적으로 막 내려고 그러면. 4번.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혹시 종전에 사업장이 있었다면 그 사업장 등록번호는 전부 다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맞지 않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만 사용하는 겁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 이거 이전 기출 문제에서도 풀었던 건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단 아래 모든 재화는 매입시에 공개를 받은 것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네 가지 자가 공급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가 공급은 세 가지만 해당되죠? 면세 사업의 전용. 면세 사업에 썼을 때. 그 다음에 비영업용 이게 소형승용차입니다.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그 유지하고 관계되는 유지를 위한 사용. 기름값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1번 문제 풀 때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성 증명. 그 다음 네 번째는 폐업시 잔존조. 폐업할 때 남아있는 거. 자, 이거
이런 목적으로 혹시 공급을 한다면 이건 판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 운반 트럭에 주유소의 경유를 무상으로 주유하는 경우. 정답이 1번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배달용 운반 트럭이 아니라 소형 승용차에 주유를 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에 주유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간주 공급인데, 이 배달용 운반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승용차는 언제든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타고 다니는 그 영업활동에 쓰지 않는 이런 소형 승용차에다가 주유소 사장이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다시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트럭이니까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요. 2번에 해당되는 거 맞죠? 예, 사업주의 승용차잖아요. 예. 자기 차에다 기름을 넣어버리면 이거 판 걸로 간주를 해줘야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주유는 고객들한테 팔으라고 그 기름에 들어있는 그 부가세를 공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가세 토해내라 하고 있죠.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판매용 가구가 있는 경우, 이게 폐 없이 잔존제가죠?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판매용 가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거 사업상 증여입니다. 4번은 사업상 증여, 3번은 폐 없이 잔존재와 이렇게 되는 거고, 2번은 자가 공급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사용,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예,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간주 공급액 부가세는 시가로 하는 건데, 이거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만 최대 공가로 하죠. 이것만 최대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외워 두시고 나머지는 다 시가로 합니다.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래는 간주 공급 쪽에 세금계산서는 지금 보기 정답이 1번인데요. 예, 간주 공급의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거 나왔는데,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그 간주 공급의 부가세 신고 시그 공급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쓰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지 이것을 간주 공급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사업장에서 자기의 사업장으로 물건을 옮기는 거는 이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공급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론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사업을 여러 곳을 하고 있으면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입만 하고 하나는 매출만 하는 경우, 이렇게 매입 쪽에서 매출한 쪽으로 재화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 원래는 이동이기 때문에 판게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갖다가 부가세 신고하라고 이동으로 안 하고 공급으로 봐주는 경우는, 한쪽이 매입만 하고 한쪽은 매출만 하면 매입 쪽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는 거고 매출 쪽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납부는 분기별로 하지만 공제는 반기별로 되잖아요. 즉 확정 신고가 끝나야지 공제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매입 쪽은 매입만 하고 있으니까 환급을 받는 건데, 환급이 확정 끝나고 나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이 시달리죠.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기 때문에 공제가 빨리 일어나서 자금 압박이 시달리지 않는데, 한쪽은 매입만 하고 한쪽은 매출만 할 경우 매출 쪽에서는 부가세를 분기별로, 법인 분기별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고, 매입하는 쪽에서는 확정 신고가 끝나고 나서 매출이 없고 이거 사오기만 하고, 사오기만 하는 거죠. 사오기만 하고 이걸 팔으라고 다른 곳에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동으로 그냥 자기 사업장에 다른 쪽으로 주면 이동이거든요. 이동으로만 돼 있을 경우 매입세액에 관계되는 부분은 확정신고가 끝나야지 환급을 받으므로, 이런 경우 사업하기 좀 힘들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같은 너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렇게 이동시킨 것을 공급으로 봐주겠다라는 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입니다. 이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지 그걸 인정하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번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2번은 세금계산서 면제 해당되는 거죠. 입장권. 그 다음에 이것도 여계구성 간주임대로 이거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해당되는 내용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한 내용은 이론편에서 다시 한번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생긴 근거.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소득세는 6가지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맞아요. 이렇게 3개가 있죠. 2번. 6가지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고 일부는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예. 이거 분리과세 외워야 돼요. 예. 예.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없습니다. 그런데, 예. 3번.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아요.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다,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들 다, 이와 유사한 것들, 이렇게 했으면 포괄주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렇게 열거되어 있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와 유사한 그렇게. 이렇게 써져 있죠. 이런 걸 이제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비슷한 것들 다 그래요. 법인세는 포괄주의죠. 소득세는 열거주의. 열거된 것만. 열거된 것 쭉 하다가 이와 유사한 걸 이렇게 되면 포괄주의를 일부 택한 거죠. 그래서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써져 있습니다. 4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4번이 정답인데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죠. 분류과세. 즉 소득세법을 읽어보면 소득세는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류라는 말은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 3개로 나뉜다 이런 뜻이니까 분리하고 분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리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말이죠. 분리.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당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할 소득세는 없다. 맞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산 방법이 일당에서 10만원 빼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가는 건데 이게 10만원 이하면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니까 부담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2번. 일용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6%를 적용하죠. 그래서 하나의 세율만 있다고 해서 단일세율이라고 그래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3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한다. 예. 일용 근로자는 55%만 공제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한다. 맞아요. 그래서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걸 암기하시고 여기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포함된다는 것도 또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